안녕하세요 윌리티비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윌리티비의 윌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살펴볼 기사는 CBC 뉴스 캐나다 언론사의 기사이고요. 제목은 보시다시피 Why $2,000 for Hotel Quarantine? 왜 호텔 자가격리 기간 금액이 2,000불이나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Your questions answered about all of us tough new travel rules.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입국 방침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Some rules are already in effect. 어떤 부분들은 이미 작동하고 있고요. While others have yet to be formulated. 또 어떤 부분들은 더 세부사항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이걸 쓰신 분이 소피아 헬스라는 분이시고 CBS 뉴스 소속이시고요. February 7일. 그러니까 지금이 2월 7일 오전 6시. 시계 보시죠. 6시니까 새벽 동안에 나온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안 써있네요. 네, 그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You confused about what are strict new rules designed to discourage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입국자 관련된 방침들에 대해서 아직 헷갈리냐? 라는 질문이죠. You are not alone. 네, 당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You are not alone. 네,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마이클 잭슨. 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마 편집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After the federal government announced new travel measures on January 29th. 네, 1월 29일에 정부가 발표한 방침입니다. CBC News was flooded with emails from Canadians yearning to know more. CBC 뉴스는 캐나다 국민한테 어마어마한 이메일을 받았다. 네, 이런 얘기죠. Including how Ottawa came up with the $2,000 hotel quarantine bill. 어떻게 캐나다 정부가 $2,000를 요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기사를 보시죠. 그럼 Air Passenger Rules Explain. 1월 29일에 발표된 이 방침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월 29일에 발표된 이 방침에 보면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캐나다에.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하와이, 멕시코, 캐리비안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 상황이 절대 좋다고 볼 수 없는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방침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캐나다 항공사들과 미리 조율을 해서요. 캐리비안, 하와이, 뭐 멕시코 이런 지역의 노선들을 다 캔슬을 한 상태이고요. 물론 미국 항공사가 운행하는 그런 노선들은 유지가 됩니다만 캐나다 항공사들은 다 캔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새롭게 입국하시려고 하시는 입국자분들은 출발지에서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음성 판명증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공항에서. 그리고 제시를 하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캐나다 정부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그 3일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3일 후에 또 14일을 플러스로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셔야 되고요. 이 3일 동안 보내는 호텔 그 비용을 $2,000라고 정부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 하루에 한 $660 정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국민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죠. 하루 $660? 굉장히 비싼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일 동안은 이제 아마 핸드폰에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가격리를 보내셔야 되고 그렇게 지금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죠. 제가 아마 빼먹은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What about the cost? 이 비용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얼마나 안 좋은 호텔에 집어넣길래 하루 $660밖에 안 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물론 저는 그쪽 부류는 아닙니다만 저는 전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Many people have questioned how 3 days stay in hotel could cost $2,000. 어떻게 3일 동안 $2,000 되느냐. The government says the amount would also cover related expenses. 그 관련 모든 비용들, 그 모든 관련 비용들을 다 포함하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죠. Such as the cost of the test, 테스트 비용도 들고요. Transportation, 교통, 아마도 이제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그 교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security, 네, 호텔 보안 업체를 아마 추가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단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호텔 세큐리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added health protections for hotel staff, 그리고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장비, 보호 장치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meals will be included as well. 그리고 음식들도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호텔 가격 $660라기보다는 일단 하루에 세끼 주겠죠. 네, 하루 세끼 플러스 간식을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세끼 포함 그리고 교통 테스트 비용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닌데 아니 그걸 나한테 달라 그래 할 수도 있겠죠 입국자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아요. 여기가 보시면 Public Safety Minister Bill Blair라는 분인데 아마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행정안전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신데 보죠. We think that if they're going to make the choice, 만약에 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국 결정하시는 분들이라면
They should bear the full cost. 모든 비용을 당연히 대셔야 되고, 그리고 responsibility of all the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keep Canadians safe. 캐나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침들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이 방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초반에 이런 방침을 세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뭐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는 뭐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국인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국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 대한민국이 가졌던 그 스탠스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불만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캐나다가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What happens if I refuse to comply? 만약에 제가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보면은 violators could face serious penalties.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Including 6 months in jail. 6개월 동안 수감이 되고요. And or 그리고 아니면 혹은 up to $750,000 in fines. 벌금이 75만 달러입니다. 이게 up to니까 물론 up to니까 75만 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겠지만, 어쨌든 금액을 보면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뭐 하나로 따지면 7억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괜히 캐나다 왔다가 아 나 뭐 테스트 안 받을래, 나 자가격리 안 할래 했다가 7억 달러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가격리 하면서 2,000달러 낼래? 아니면 거절하고 7억을 낼래? 아니면 그냥 오지 말래? 그냥 오지 말란 얘기죠, 사실. 캐나다에 더 이상 외국 입국자들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한 방침들을 발표하면서 의사표명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뭐 사실 그 지금 같은 판국에 뭐 캐나다 보러 오겠다, 여행 오겠다, 뭐 단풍이 그립다, 뭐 로키 산맥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집에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속한 사회를 위해서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기사를 살펴봤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윌리TV에 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